고양이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서 몸을 녹였어요. 귀여워요. 자, 기존의 온열 의자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시민들은 좀 아직 생소합니다. 의자에 앉아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따뜻하진 않은데요? 뭐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아, 따뜻하네. 오! 따뜻해져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기 뭐냐, 앉으면 따뜻해진다고 써져 있길래 그냥. 그렇습니다. 앉아야지만 엉덩이가 따뜻해진다는데요. 어떤 원리일까요? 이때 버스 정류장에서 온열 의자를 손으로 눌러보고 만져보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 누구십니까? 전문가 느낌인데요. 저는 이 벤치를 개발한 업체 대표 임동욱입니다. 네, 의자를 만든 임동욱 대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띄어 있거든요. 평평한 의자 같은 경우는 열을 뺏어가거든요. 근데 이 의자는 열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눌러져서 따뜻해지는 원리거든요. 바로 탄소 온열 의자. 컨트롤 박스를 만들어서 의자 내부에 장착하거나 외부에 단자함을 설치해서 전기를 일단은 인입을 하고요. 정류장에 전기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연결해서 사용한다는데요.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한 12시까지 켜놨을 때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공깃밥이 공기 뚜껑이 덮여 있듯이 이 부분이 뚜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평평한 의자 같은 경우는 열을 뺏어가거든요. 근데 이 의자는 열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눌러져서 따뜻해지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기계잖아요. 고장나면 어떡하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의자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똑똑한데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자, 그리고 온열 의자가 없는 정류장도 있어요. 충차대가 있으면은 약간의 방풍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의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승차대가 있는 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가 될까요? 20개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많은 분들께서 온열 의자에 대한 이용 편의를 좀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